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023년 8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별자리별 타로 운세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늘에 요게 지금 천궁도가 되거든요. 자, 천궁도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면, 달은 우리가 28일을 주기로 해서 매일매일 자리가 변하죠. 달의 모습이 변하죠. 그래서 달은 14일은 마누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14일은 또 다시 금음달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보름달이 두 번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하겠죠. 그래, 8월 초순에 8월 1일 날 보름달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8월 거의 마지막이 됐을 때 다시 보름달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이 있는 것은 그냥 특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천궁도의 배치를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태양, 수성, 그리고 금성과 화성이 이 그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토성과 각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화성하고 토성하고 포지션이라고 맞은편의 각도는 약간 긴장과 대립감을 주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징적인 현상은 첫 번째는 사자자리에서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금성이 지금 역행현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해서 그게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금성이 올해가 역행하고 순행하고 하면서 지금 사자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금성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성의 어떤 사랑적인 의미를 상징하게 되죠. 사랑의 의미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재회, 사랑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아마 이런 부분이 다시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화성이 어쨌든 처녀자리에 있고, 거기에 맞은편에 토성과 지금 수성과 금성과 화성이 다 같이 지금 토성과 이제 각도가 반대편의 각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정체와 지연의 현상이나 맞은편 각도에 있으면서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과 토성이 이렇게 그 반대편 각도를 보인다는 것은 욱해서 저지른 일들이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자, 금성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편 토성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억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어쨌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자자리는 굉장히 강렬하고 뜨겁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반대편 토성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좀 좌절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억제하게 됨으로 해서 아마 좀 평준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성이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사자자리가 태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센이, 어센던트랑 1하우스가 사자자리이신 분들,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태양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리고 어센던트라고 해서 태어난 시각이 이제 처녀자리인 분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겠죠. 특히 화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과 태양이 만나는 아마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제 처녀자리 있으신 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특히 나중에 흘러가서 좀 사건 사고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자, 화성이 거기 있으므로 사건 사고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사자자리 분들은 자기의 어떤 화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별자리의 어떤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해서 2023년 8월 자,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이제 타로로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저와 잘 통하기 위해서 향을 먼저 하나 피워놓고 또 갈게요. 자, 여러분 별자리별 운세는 8월의 별자리별 운세는 청운을 뽑고 금전운, 직업운, 그 다음에 연애운, 그리고 대인관계운, 그리고 조언 카드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자리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나를 보여주는 여자가 이렇게 보면 약간 별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뭔가 목욕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을 향해서 즐기는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달 총운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좋냐?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데 미래를 위해서 나 하나 더 이걸 준비해야겠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카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별을 보면서 뭔가 술도 한잔하고 자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나를 준비한다. 하나 더 두 번째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이런 카드가 총운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카드가 뭐가 나왔냐면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어디로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뭘 사야 할지 정확하게 나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카드가 문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나 문서 계약이나 아니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자중하고 조금 더 내부적인 어떤 내막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어떻다? 선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태양 카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라는 것이 뭐가 되든 거의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멀리는 휴가는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는 못 가실 것 같고 근거리를 다니는 어떤 가벼운 휴가 이런 거 가능하실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성과 있는 직업운이 될 것 같다. 자,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사랑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칼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 칼 세 개가 맞음으로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마음의 방패를 세우시고 어쨌든 아픈 것을 조금 인정할 이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애운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대인관계운에서는 요게 자, 대인관계운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면 좋으냐면 마음을 내 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내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말도 잘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내 감정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내 감정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건 아니죠. 완전히 보여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말로 치면은 고단수처럼 고수처럼 언어나 말로서 표현을 잘 하지만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는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실익을 채우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직업적인 면이 좋기는 한데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주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사랑해서 나에게 정말로 좀 헤어질까라는 그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그래서 주기적인 어떤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변화가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외에 다른 하고 싶은 것이 등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하라. 그리고 빛나는 나를 보여줘라. 자, 금전운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조금 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은 좋다. 밝고 좋은 부분이다. 하지만 멀리는 못 간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칼 맞아서 아프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는 나를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기보다는 이거를 협상가 그리고 뭔가 중립적 입장에서 대화를 잘 하는 사람 그런 입장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어찌 보면 주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양자리 분들 운세 자 뽑을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돈 많은 남자와 인연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금전은 좋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남자가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금전을 추구하는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정말로 금전운에서는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소드 에이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집행된다, 돈이 나온다, 이사 간다,
그리고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금전운이 이번 달엔 될 것 같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해외를 간다고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크게 변화를 주려고, 자, 휴가를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 직업운에서는. 자, 그 다음 연애운에서는, 자, 남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네요. 자, 그래서 남자가 표현력이 약하고 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라고 됩니다. 자, 근데 그 남자는 뭐를 좋아한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남자가 됨으로 해서 사랑, 감정, 컵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현실적인, 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재보고 돌아보는 남자, 자, 그러므로 해서 언어 표현이 없는 남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운은 많이 긍정적이진 않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변의 대인관계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좀 연구하는 마음으로, 좀 대비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어떤 실질적, 소소한 것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뭘 하고 공부를, 뭐 작게 성과 나는 공부를 한번 준비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언 카드는 소식이 오고 나는 뭐가 된다? 야, 이거는 인기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과도 연결되면 매우 좋은 거죠. 사실은 이 카드는 직업과 연결되면서 은은한 인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과도 연결되면서 은은한 인기를 상징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달이 둥그렇게 떴죠. 그래서 달빛을 쬐면서 여러분 황소자리 분들은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달이 그대에게 큰 복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어디가 누군가가 오죠. 그래서 소식이 온다. 자, 그 다음에 달이 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의 총운은 금전적인 어떤 수익, 그리고 실질적인 안정,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남자와 총운이 관련이 있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집행이 된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꿈꾸는 만큼 성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는 돈을 좋아하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나는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소소한 어떤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소식이 있고 그리고 달을 쬐면 좋고, 자, 인기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자, 운세 꼽아 볼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게 되면, 자, 소드 에이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뭔가 결정적인 어떤 일이 생긴다 라는 뜻입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라는 어떤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칼이 이렇게 달은 떠 있는데 칼이 이렇게 내려 꽂히는 게 낫죠. 그래서 겨울을 상징하면서 소드가 이 안에서는 뭔가 집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난다. 자, 이게 별로 안 좋죠. 자, 이게 금전운에서는 유혹입니다. 유혹. 자, 이 지금 남녀가 자, 가시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있죠. 자, 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자, 아픈데 지금 너무 좋으면서 아프잖아요. 그죠? 자, 금전적인 면에는 약간 유혹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뜬금없거나 내지는 약간 사행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리 분들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귀신처럼 이끌려 가지고 싹 뭔가를 살 수가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으니 어쨌든 좀 조심하자. 이렇게 불법적인 것도 조심하자. 자, 그렇게 금전운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에서는 소소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요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재보고 돈도 지금 세보고 있잖아요. 그죠? 재보고 정확하게 자신을 조금 점검하는 어떤 시간들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돈이 이렇게 많고 여기도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왠지 휴가 간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자 약간은 초록이 있어서 어디 조금은 이동해 가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점검, 정말로 실리적인 방향이 어느 게 실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이런 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면회운은 뭡니까? 아, 남자가 지금 해바라기를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멋진 남자가 나에게 달려오는 연애운입니다. 그 여성분들은, 결혼을 안 하신 여성분들은 매우 좋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 카드에서는 조금 별론데 어쨌든 그는 굉장히 젊고 멋있는 남자, 태양을 들고 오는 남자이기, 해바라기를 들고 오는 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우리 젊으신 분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타워 카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혁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방향성을 확 틀어서 좀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작별 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타워 카드는 대변혁, 급변동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변화를 크게 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제안은 들어왔는데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관이 지금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이긴 한데 이게 탁 합쳐지면 이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안은 좋은 제안은 들어오는데 아마 이번 달에 어쩌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쌍둥이 자리는 보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 금전에 유혹적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불법적인가 약간 투자 이상하게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꼽혀서 뭔가를 사거나 지출하거나 이랬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금성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는 어떤 지르기 식으로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대변역, 어쩌면 주변에서는 내가 나의 어떤 철학적인 체계와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습관이나 내지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어쨌든 좋은 제안은 들어와 있는데 쉬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할게요.
개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분들은 자, 카드가 슬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여자분이 컵이 쓰러졌는데 이상하게 놀라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쓰러진 컵이 다 쓰러져서 엄청 슬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감정적인 슬픔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은 특히나 감정의 동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좀 많습니다, 원래. 자, 그런데 거기에 약간 파장을 줄 수 있는 감정적인 면에서 상처를 의미하므로 조금 아플 수 있는 누군가, 이거는 다른 물질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면에서 약간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다. 그래서 좀 안 아프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즈 퀸이 나왔으므로 노력하고 직장, 뭔가 전문가,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여성들,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된 금전은,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여성이 제안하는 것과 관련된 금전은, 그리고 이거는 완즈 퀸이기 때문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면에서 금전운은 좋다. 자, 하지만 만약에 금전적인 면에서 혹시 여성이 개입돼 있다면 약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전운은 여성과 관련된 금전운이 되고요. 자, 일과 관련된, 그리고 전문가, 여성적인 전문가와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건 여름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뭔가 진행되는 어떤 금전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업운에서는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가 약간 좀 어두워 보이죠. 그리고 상처, 그러니까 약간 남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운에서는 매우 바쁘기는 한데 내가 평가를 받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안 받는다. 자, 그래서 7월에 우리 개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남의 것을 내가 맡아 하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맡아 해서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고 고맙다는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달에 우리 개자리 분들은 이랬든 저랬든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직업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랑은 좋습니다. 가족끼리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재회도 이루어지고, 예, 가족끼리 행복한, 그리고 거기에 그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랑운은 좋다. 궁둥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죠. 자, 이건데 이거는 다수의 사랑입니다. 다수의 사랑.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즐기고 좋아하고 그런 어떤 사랑이네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대변혁. 자,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도 어쩌면 떠나가고 또 다시 오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게 이렇지 않고 하는 게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 자, 왜냐하면 상처받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개입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는 입장으로 계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게 노련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소식이나 평가가 잔잔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은 좀 원숙한 의미로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원숙하고 노련한 의미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문자나 메일로 보내는 SNS로 좀 활동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 안으면서 원숙한 의미로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개자리분들의 총운은 어쩌면 나는 상처받을 수 있다, 직업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되면서
원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원숙한 그리고 능력자 이런 금전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에서는 굳이 내가 남의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운은 좋은데 좀 다수가 움직이는 거라서 이거는 좀 어쩌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은 크게 변하는 어떤 환경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자, 나는 원숙하게.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노련하니. 자, 무익은 모습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자, 계자리 분들 운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큰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여자가 뭔가 회상하는 듯 보이죠. 자, 그래서 자, 과거와 연관된 지난 시절과 연관된 옛날과 연관된 사람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감정에 잠길 수 있다. 요런 카드네요. 자, 그래서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안아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감정으로 다시 재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자자리 분들은 감정적인 면에서 알던 사람, 지난 사람, 그리고 재회, 그리고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런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 축하받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성과물이 있는, 자, 만약에 우리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투자적인 면에서 성과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혹시 휴가라서 보너스 받는 거, 그런 면에서도 여자가 왕관을 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그거를 받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성과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금전운은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는 즐기고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보면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고민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자, 고민은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달 정도가 되면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여자가 앉아서 이상하게 혼자 앉아서 새들과 같이 컵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연애를 꿈꾸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꽃은 여기 가득 들어있죠. 그래서 좋은 연애에 대한 상상, 그리고 연애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꿈꾸는 것,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연애운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좋은 겁니다. 자, 왜 연애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 어쩌면 여성이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자자자리 연애운은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 달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비밀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번 달에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여기에 곰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태양처럼 밝은 돈, 금전적인 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원래 사자자리 상징인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면이나 안정이나 이런 면에 전부 다 아마 다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있는 일은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6번 옛날 사람, 지난 사람, 알던 사람과 관계가 있고요. 금전은 좋습니다. 직업은 두 가지로 고민할 거고 사랑은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있다. 또는 시작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주변 환경은 내가 비밀을 가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좀 석연치 않은 뭔가 있기는 한데 자, 달이 여기 반대편에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약간 이면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뭔가 좀 불투명한 그 다음에 비밀이 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자, 하지만 뭔가 안정적인 면, 태양같이 밝은 면,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매우 좋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제자리 분들 남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면 정말로 장렬한 태양 카드가 떴습니다. 남자가 자, 요 사슴도 있고 남자의 몸도 있죠. 그리고 태양도 뒤에 굉장히 크게 비추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멋진 어떤 사슴 사람이 형상화되어 있죠. 그러므로 해서 매우 이상하게 활기차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매우 활기찬 태양을 즐기는 그런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결론에서 거의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마시고 자, 근거리고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운에서는 나 열정적으로 이 더운데 열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처음인 것처럼 새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하지만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게 조금 계산해 가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금전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체계적으로 금전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자, 손해는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운에서는 여자가 달에 앉아서 자, 까만 촛불, 하얀 촛불에 앉아서 생각하는 운이죠. 자, 그래서 직업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 판단을 굳이 내리라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천여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좀 된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멋진 고집이 센 남자, 불같은 남자가 원숭이죠. 이거는 원숭이입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 같은 남자가 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멋진 남자가
자, 나를 좋아하는 남자, 나만을 좋아하는 남자가 나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정결적인 남자입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남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또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불같은 남자가 있는데 권위 있는 남자가 또 있어요. 자, 여기도 남자가 있고, 자, 사슴머리 남자네요. 자, 우리 제자님들 남자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환경으로 보게 되면, 자, 권위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큰 조직, 큰 사람, 큰 나라 이런 것을 만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런 고집 센 남자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근데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총카드가 총운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 절자리 분들은 해외 멀리 사람들과 같이 여행가는 이런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카드에는 금거리로 총운으로 보이는데 산으로 사람들과 같이 모두 움직이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요걸 지금 높은 산이잖아요. 산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큰 공적 조직과 연결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있기는 하는데 쉽게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성과가 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태양처럼 밝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활기차게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생각을 하라. 연애는 정열적인 그 남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능력을 가진 약간은 좀 압력적인 파워 있는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내가 조금 공적인 일을 도모하려 한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전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전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자, 전문가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가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내 전문적인 소양을 뭔가 보여주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뭔가 나의 전문력을 높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라. 전문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수박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 어떤 결과물이 나는 카드예요. 자, 수박은 여름의 과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름이 가기 전에 결과물이 나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금전적인 면에서 마무리를 하셔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뭔가 이동, 변화, 그 다음에 출장 이렇게 연관되면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동하는 카드죠. 그래서 부서 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승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아니면 휴가도 되겠죠. 뭐 자, 전칭자리 분들의 직업운은 변화하는 직업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고집 부리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화를 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인 표현도 좀 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진 남자죠. 근데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남자의 권위를 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맞추어서 잘하면 그분도 나한테 아주 잘해줍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권위 있는 멋진 남자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대인관계로 봤을 때는 나는 여러 가지 좀 실속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어떤 게 나왔네요. 그래서 주변의 대인관계 면에서는 어쨌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거기에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구설수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가야 할 것은 분명히 가야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뿌리칠 수 없고, 하지만 거기에 약간 구설수가 따르는 그런 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운은 전문가적인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마감, 여름이 가기 전에 마감되는 거.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권위 있는 남자. 그리고 약간 주변 환경으로는 고민해야 되고 약간 비밀이 있고 거기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짊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좀 구설이 좀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전칭자리 분들은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똑같은 걸 뽑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비슷하게 뽑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고민을 한다고 나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남자 둘이가 지금 칼을 들고 싸우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럴 때는 누가 이길지 아직 잘 모릅니다. 밤과 밤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많이 가져갈까? 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 듯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이 얼른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정갈자리 분들은 둘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굳이 이번 달에 그것을 결론 낼 필요는 없다. 한 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축하하는 거죠. 자, 뭔가 승리하였고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금전운은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모든 면에서 아시겠죠? 자, 정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할까? 자, 이거 똑같은 일맥합니다. 그래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결론 낼 필요는 없어. 자, 냉정하게 어느 편이 더 좋은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멋진 그 남자가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자, 왕과 같은 모습이고 능력이 있고 하지만 어떻다? 성질은 별로 안 좋다. 자, 그래서 그 남자를 잘 대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대체적으로 이 카드는 연애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제우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람둥이라 하더라도 여성분들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은 나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자, 일맥합니다. 이거하고. 자, 그래서 아직은 뭔가 정확한 판결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어떻게 돈을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행 가라. 여행. 자, 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구름이 떴잖아요. 자, 그러면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는 있으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똑같죠, 이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는 어떤 변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초문으로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금전운은 좋다. 지급은 두 가지로 고민한다. 자, 그리고 연애운은 멋진 분이 있다. 하지만 자,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고, 이게 똑같죠? 고민하는 거고. 자, 변화는 있으나 애매모호하다. 자, 일맥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주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정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여기 보면 자, 교황님이 있고 거기에 남자가 엎드려서 교황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윗분에게 의지해서 의뢰하라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미를 안내해 준다는 그분을 믿으라 이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사람이 뭔가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인도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매우 좋습니다. 자, 태양 카드가 뜻으므로 금전적인 면에서 대체적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문제가 돼서 돈을 막 투자를 한다든지 풍덩풍덩 쓴다든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은 좋음으로 좋다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인 계획을 잘 세우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 직업적인 면에서 자, 뭔가 그거 해보면 좋겠어. 자, 이게 직업운하고 사실 잘 안 어울리죠. 이 이쁜 사람이 직업운하고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은 감정적으로 끌리는 그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지 실질적인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면 직업적이면 좋다. 아, 좋다라는 생각이 보면 듭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운에서 자, 이게 돈카드가 뜨고 왠지 연애운에서 뭔가 좋아 보이진 않죠. 연애는 차라리 이게 나오면 좋을 건데 요게 나왔기 때문에 연애운에서 딱히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연애를 잰다고 할 수 있죠. 이쪽 저쪽 재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가 재는 연애 나쁘죠. 재면 안 됩니다.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자가 재는 연애 좀 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는 어쨌든 내가 뭔가 내적인 어떤 갈등하면서 고민을 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좀 고민하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근데 윗사람 윗분의 안내를 따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어쨌든 열쇠 카드가 떴고 책이 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떤 책에서
좀 많은 걸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떤 위에서 내리는 지침 자체는 굉장히 키포인트 열쇠를 문을 열 수 있는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고요.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러니까 책에서 뭔가를 습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위에 사람과 연관되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은 윗사람과 관련이 있고요. 금전운은 좋고요. 직업은 직업적인 운에서는 뭔가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연애는 뭔가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환경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책 속에 길을 찾아라.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염소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카드 진짜 많이 뽑습니다. 찰떡같이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 지금 태양의 남자가 왜 이리 많이 나오노? 자, 아이고,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밝고 긍정적입니다. 태양이 비춥니다. 자 그래서 활력 있는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활력에서 보이죠. 사슴 머리에 지금 멋진 몸을 가진 남자죠. 자 태양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뭔가 굉장히 활력 있고 긍정적인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태양 같은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예전과 관계된 것, 지난 사람과 관계된 것, 그런 곳에서 돈이나 금전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난 사람이 세연을 하거나 갑자기 지난 사람이 돈을 주거나 와서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좋은 현상이죠. 사실은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사람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달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가거나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해서 말 타고 달리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실수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너무 달리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실수하지 않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멋있습니다. 남자가 잔을 들고 봅니다. 지금 아주 로맨틱합니다. 자, 그래서 연애 측면에서는 염소자리 분들은 멋진 남자. 지금 얼굴이 약간 쪼개고 있는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긍정적인 나비도 따라오고 막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의 측면에서 염소자리 분들은 아주 좋다. 남자가 잔을 들고 오는 어떤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은 어떠냐면 나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1년 이상.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 염소자리 분들 마음속에 뭔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기다리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안정, 보수, 집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정된 어떤 집과도 관련이 있네요. 이상 여기가 안정성 있는 행동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행동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내가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방향 쪽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연소자리 분들은 아시겠죠? 가정을 위하는 방법. 조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총운은 태양같이 밝고, 자, 금전운은
옛 시절, 어린 시절, 지난 사람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요. 연애는 뭔가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잔을 주는 것, 그리고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가정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소드 3가 나왔습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초운으로 보게 되면 보세요. 아이고, 새들이 지금 칼 세 개에 올라 있습니다. 왠지 적적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그래도 다 우리 원래 웨이트보다는 이쁘네요. 좋아하는 새들이 그게 많이 앉아 있네요. 하지만 마음이 아파.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초운으로 봤을 때 약간 상처, 마음 아픔이 이번 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게 연애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연관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약간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금전운으로 보게 되면 매지션 카드입니다. 멋있네요. 돈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자, 그래서 돈을 만드는 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성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장된다든지 갑자기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병자리 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여자가 두 명이나 있고 남자가 한 명 있으므로 연애운은 정말 별로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약간 여자가 눈치를 보는 듯 이렇게 보이고, 지금 칼 두 개를 두고 이렇게 칼 세 개를 칼 다섯 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내 거를 훔쳐보거나 뭔가 나의 것을 까내 보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타인을 경계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또 재고 있는 운입니다. 자, 이게 저스티스 카드가 돼서 연애운에서 좀 철저하게 재보는 운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익인가? 아니면은 그와 같이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 이혼, 결혼한 사람들이면 이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적인 것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이 쏙 좋은 건 아니죠. 현실적이면서 냉정한 판단, 또 법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주변 환경으로는 남자, 열정적인 남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면서 열심히 밀고 나가는 남자. 근데 권위는 있으나 머리를 다른 데로 굴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권위 있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 지금 뱅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태양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약간 적이 있을 수 있고요. 자, 하지만 나중에 내가 좋은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사람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그래서 초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뭔가 마법적인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 것을 보는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연애는 조금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주변 환경으로는 어떤 고집, 권위를 가진 남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약간 직업적인 면에서 사람을 여기도 보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약간은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면 달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선명하지 않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카드가 우선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거나 내지는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그게 나왔거든요. 약간 이번 달에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판단하는 건 정말로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관망하는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 이번 달 총운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정하지 마시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냥 있자라는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결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는 그래도 좋습니다. 펜타클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얻어지는, 그리고 가정과 관계된, 남자가 관계된 면에서 돈을 주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습니다. 자, 이게 펜타클 킹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돈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죠. 돈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남자가 돈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돈적인 면에서, 어쩌면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상승을 하고자 한다면 금전적인 어떤 것을 취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돈을 바치거나 돈을 쓰거나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의 돈은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 좋기는 한데, 직업적인 면 좋기는 한데 약간 돈과 관련되면서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돈을 생각하는 여자, 요즘 킹하고 퀸 다 나왔거든요. 연애는 돈을 생각하는 여자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을 따지는 여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여자인 경우에는 정말 돈을 생각하실 테고, 아니면 남성인 경우에는 그 여자가 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의 물고기 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연애의 감정보다는 금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좋은 일이 옆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왜냐하면 완즈 에이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일, 기획, 사람, 이런 것이 옆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것을 완전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총운은 달 카드가 뜯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판단을 내릴 때는 아니야. 그 안에 비밀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해.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가정,
남자와 관련된 면에서는 좋고요. 그 다음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성과가 있는데 그래도 금전에 대해서 약간 좌지우지하는 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성은 사랑에 대해서는 여성이 금전적인 면으로 많이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주변에는 새로운 뭔가가 열정적인 게 시작되고 있다. 자 하지만 이번 달에는 조심하고, 자 그리고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다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8월 멸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더운 여름이죠. 비도 엄청 많이 왔죠. 자 그러니까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자 즐겁고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